기본 당점은 거의 중상단 완팁 정도 높이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더 밀기 편한 당점. 내 중심에서 한 완팁 정도 올라간 높이에서 뭐 회전을 좀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거기가 가장 좋은 당점인 것 같아요. 근데 두께 연습은 자기가 세분화를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반 두께에서 만약에 내가 9시 3팁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반 두께에서 3시를 치면 한번 자세 한번 잡아보실래요? 여기서요? 네. 제 큐끝이 어디에 향하고 있어요? 여기 끝이요. 여기? 여기 흰 공끝. 네? 큐끝이. 아, 큐끝이. 네, 네. 여기 맨 가에. 그렇지, 이런데 되죠. 이 정도 공간이 떠있죠. 이거를 좀 느끼면서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께 연습을 할 때. 이 겹치는 부분으로도 많이 보는데 같이 보면 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반 두께 정도까지는 대부분이 다 쉽게 좀 두께 연습을 할 때 하실 수가 있어. 연습을 하실 때 반 두께 겨냥을 하면 한 이 정도 되는 거잖아 지금. 이 공간을 좀 외워두시는 거야. 네. 뒤돌리기 같은 경우는 힘볼이 겹쳐지는 부분을 제가 큐끝으로 겨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옆돌리기나 앞돌리기 할 때 좀 회전 많이 주고 얇게 치시라고 하면 다 대부분이 힘들어하셔.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옆에 허공 여기를 좀 느껴놓고 자기가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거기다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꾸 내 큐끝이 공 쪽으로 가게끔 하려고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얇은 두께를 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뭐 한 8분의 1 정도? 네. 이런데 회전을 좀 많이 줬어. 그럼 생각보다 진짜 밖에잖아. 네. 공간이. 대부분이 한 이 정도를 보고 쳐야 되는데 공 바깥으로 뭐 몇 센치 정도를 바깥을 보고 겹치는 부분까지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뭔가 공 안 맞는 거에 거리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큐끝을 그 정도까지 겨냥을 해놓고 하는 게 좀 더 미세한 두께 연습하기가 훨씬 좋은 거지. 근데 진짜 두께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어려운 게 대부분이 편한 두께로 보고 엎드릴 때는 사람들이 다 편하게 엎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쓰리뱅크 치라고 하면 대부분 자세에 대한 뭐 밸런스나 이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모르시죠? 제가 쓰리뱅크를 칠 거면은 척이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저 포인트를. 그럼 내가 보고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큐끝도 척이 대충 척이다가 놀 거고 내 중심도 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가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공을 이렇게 멀리 놓고 자 이거를 옆돌리기를 만약에 얇게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뭐냐면 당구가 내가 진짜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런 날은 여기가 딱 잘 보여. 아. 근데 안 되는 날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흰볼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니까 엎드렸는데 그 두께가 아닌 거지. 왜냐면 내 눈은 지금 시선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그런 두께 연습을 하면 내가 이 공은 뭐 회전을 다 주고 최대한 얇게 치면 거의 안 빠져. 그러면 엎드릴 때부터 벌써 여기를 보고 있다는 거지. 연습을 그렇게 해놨으면. 한번 쳐보실래요, 저렇게? 딱 아까 같이 여기만 바라보고 한번 엎드려보는 거야. 내가 회전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편하게 그냥 뭐 안 하고 툭 쳐놓으면 그래도 맞네. 너무 잘 빠져버려. 이렇게 이제 두께 연습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그 대신 이제 뭐 회전을 많이 줄 때도 그렇게 연습을 하지만 네. 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얇게 칠 건데 중이야. 그러면 한 요 아까 반 두께에서 3팁 준 자리 정도밖에 안 빠진단 말이야. 중 주고 얇게 칠 거면 네. 그쵸. 겹쳐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은 네. 그렇게 저는 좀 세분화를 해서 연습을 해요. 두께 연습을 할 때. 아...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는 우선은 무조건 처음엔 줄여놓고 연습을 하기를 최대한 줄일 만큼 줄여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시작하면은 네. 조금씩 늘려가 보는 거야. 제가 진짜 브릿지 최대한 한번 줄여보실래요? 최대한. 최대한이요? 네. 최대한.
그렇죠. 여기서 한번 배팅을 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여기서 최대한 배팅을 낸다고 생각. 자, 밀어지면은 보세요. 지금 이제 약간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봐봐요. 랩도 보는 거야. 자, 지금 거의 4대 1 정도까지 다 오잖아요. 이번에는 좀 길게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네, 조금만. 아니, 그냥 편하게 길게. 원래 치던 대로. 하고 여기서 방금 같이 최대한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오는가 보게. 하나, 둘. 근데 방금 치다가 잘못 쳤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잘못 친다라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네. 프리지 진짜 짧게 한 거하고 크게 한 거하고 이 정도밖에 거리가 차이가 안 나잖아. 근데 잘못하는 게 뭐냐면 길어서 타이밍 맞추기가 더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이제 아까의 이거하고 이제 중간 정도에다 놓고 한번 해보자. 한 이 정도. 조금만 더 줄여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거기서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자, 이거하고 지금 긴 거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잖아. 네. 그 오해하는 거야. 아, 나는 힘이 없어서 브릿지를 길게 해야 배팅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길게 하다 보니까 자꾸 타이밍만 안 맞고 막 더 힘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벌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쳐줘야 되는데 벌써 길게 하면 여기서 쳐줘야 되는데 안 쳐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뭔가 더 힘을 써서 밀어내야 쳐질 것 같으니까 끝에서 힘을 쓰면서 더 미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배팅 연습할 때 무조건 줄여서 연습해. 아.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 느낌상으로 손에서 텅 하는 느낌이다. 그때는 거기는 내가 잘 못 미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서부터는 다 밀면서 배팅을 낼 수 있었는데 조금 늘어지면 뭔가 분명히 손에서 한번 텅 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미는 느낌이 아니라. 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밀지 못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때부터는 다 때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네. 저는 그렇게 연습해요. 그렇게 연습해볼게요. 네.